네, 김종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젯밤 1 1시 결론이 났어요. 그 중국과 음. 단대 수심위에서 최지영 네. 목사를 기소해라. 음. 검찰 입장이 난처해졌어요. 아마 기소 안할 겁니다. 그렇죠, 네. 다 그렇다. 기소 안 하는데 음. 그 대신 특검에 관한 명분에는 좀더 무게가 실리겠죠. 아, 그렇게 되네요. 음. 아, 그렇게 아마 이 사건의 에, 그 효과를 좀 보셔야 될것 같고. 네. 결국은 한표 차이, 근소한 차이라는 걸 검찰이 강조하는 것만 봐도. 강조하고 있어요. 어, 예. 8대7. 8대7. 어. 한표 차이밖에 안 난다. 이걸 강조하는 뜻은 기소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아. 예,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기소하면 김건희도 기소해야 될거 아니야? 예, 그렇습니다. <laughs> 어, 그리고 윤 대통령은 기소 중지가 됩니다. 그러네. 예. 그 청탁금지법에 바로 걸린 사람이 윤석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어, 저, 결국은, 음. 검찰로서는, 어, 이게 뭐, 자기가 혹을 붙일 수는 없는 노릇이고. 음. 근데 차라리 국회에서 특검을 그냥 의결해 주지, 이렇게 내심 바라지도 않을까 모르겠어요. 그러네. 아, 골치 아파 죽겠어. 우리 손으로 이제 감당이 어. 안 돼. 감당이 안 돼. 어? 어? 어. 도시모타스 축가 조작 사건도 그건 누굽니까? 이종호. 어, 이종호하고 40여 차례나 일주일 음. 동안 김건희가 통화했다는 사실도 그건 검찰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검찰발표시가. 그렇죠. 이제 아닌. 그걸 음. 볼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네. 어~ 저기 여름에 서울중앙지검에 김건희 그~ 여사 명품백이라든가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음. 이거 수사팀이 왕창 갈렸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세 명이 이제 좌천성 승진이라 그래 가지고 네. 한 명은 외국 가고 한 명은 승진하고 음. 뭐~ 한 명은 다른 데로 발령 나고 해 가지고 이걸 흩어놨는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그 기억은 다 있는 거거든. 거기서는 다 얘기 있는 거고 음. 그 와중에 음. 수사팀이 교체되고 그러니까 인수 한 측과 인계 한측 여기는 둘다 음. 알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죠. 이거 검찰청 내부 감찰하면. 흘린 사람은 잡아낼 수 있거든 왜안 해? 어, 안 하겠지 <laughs> 이거 내부 감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음, 그렇지. 어떻게 이런 정보가 JTBC야 어, 단독 보도야 글쎄 말이야 아. 이거 내부 감찰해 그래야 음. 되는데 할까 이거 언론플레이 한거 잡아낼 수 있을 텐데 어. 어, 그 자료가 어디 어디가 있는가 역추적을 해가지고 그것 좀 전에 우리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검찰 입장에 봤을 때는 야좀 음. 특검 통과시켜라 우리 미치겠다 어? 그 사인 아닐까 죠. 그렇죠. 나도 그런 예. 느낌 받았어요. 어. 예. 그러니까 음. 이 부분은 굉장히 음. 중요합니다. 사실은 음. 이종호 씨가 그 동안에 여사를 사칭해 가지고 최근에도 뭐또 다른 산부토건건이다또뭐 음. 경찰청 인사다, 국방부 뭐 해병대 임성근사 단장에 관한 음. 어떤 인사 개입이다. 이런데 그냥 자기가 엄청나게 그뭐랄까 그렇죠. 그 어. 어, 영향력을 행사하고 네트워크를 네. 구성하려고 했고 이랬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드러난 것만 봐도 이게 김건희의 범외척 세력이라고 봐야 돼. 그래서 음. 어, 경제계는 이종호, 음. 정치는 명태규 또더 있겠죠 뭐. <laughs> 더 이렇게 있겠죠. 각 분야별로. 그러니까 비선이 대통령 권력을 갖고 으니까 음. 비선들이 에어스하고서 같이 놀고 있는 거야. 그렇죠. 음. 이제 거기가 음. 그 범외척 세력이 음. 현대판 황관이라고할수 있는 음. 윤회관들하고 계속 그. 아, 어, 경쟁을 해왔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황광과 외척의 싸움을 음. 우리가 보고 계신 거다. 네. 이게 중국 왕조의 몰락이 대부분 이런 사연이거든요. 음. 그런데 이종호 씨 음. 경우에 이제 이런 통화가 있다는 거는 지금 공수처에서도 이종호 씨, 그어 음. 해병대 그 저희 임상문 사단장 계획권을 수사하고 있는데 네. 피의자 신분이거든요. 그런데 음. 그 와중에 이종호 씨가 휴대폰을 계속 없앴고. 음. 그 다음에 자기가 한건 허풍이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수사망을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게 탁 터지니까. 네. 이건 공수처 수사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네. 어. 이자가 계속 저기 뭐냐. 김건희 여사하고 10년 전에 연락 끊어졌다. 음. 이랬는데 통화 기록이 무더기로 나오니까. 네. 거 위증하는 거 아니야? 음. 어, 이거 거짓말 하는 거 아니야? 네. 이런 식으로 한번더 들여다 볼수 음. 있는 음. 기회가 생긴 건데. 네. 아, 어, 요런 어떤 그, 저기, 공수처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정작 충격적인 일은 음. 이종호와 국민의힘이 완전히 한몸으로 유착이 됐다는 사실. 어떻해요그 이종호 일당이 국민의힘 와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오, 그래요? 좀 자세하게 네. 얘기해 주세요. 지난달에 그 멋쟁 해병 카톡방에 있던 멤버들이. 네. 아, 어, 그 국민의힘의 장동혁 사무총장이 어. 주관하는 그, 어, 저기, 국회 회의에 와서 음.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고객님, 우리 김기현 변호사는 안 갔을 테고, 네. 당연히. 누구한간 네. 거예요? 송모 씨인가? 송모 씨, 어. 뭐, 최태경이라는 어. 사업가, 어. 그 다음에 또한 명이 있고. 경찰 출신인가그 어. 다음, 거기는 경찰, 현직 경찰은 안 왔고, 어. 그 다음에 저기, 이종호 씨 법률대리인. 법률 대리인. 법률 음. 대리인. 네, 이종호 씨는 이제 그 다음날이, 항소심 재판 판결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네. 지가 낯을 는 없고, 음, 음. 변호사를 보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대리 참석한 거예요. 네. 그걸 장동혁 사무총장이 그, 그 모임을 주선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웃기는 거야. 주가조작범하고 국민의힘이 한통 속이 된 거야. 이건 또 무슨 황당한 시추에이션이야? 우리는 공범이다라는 걸 스스로 자인한 거네요. 어, 거기에다가. 네. 저기, 이종호 씨는 그 여사를 무지한히 사칭하고 다녔기 때문에 용산에서는 하루빨리 응징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못 건드리는 거죠. 예, 예, 예. 입도 뻥건못 해. 음, 음, 입도 뻥건 음. 오히려 반대로 국민의힘하고 유착이 된 거거든요. 네. 그 그러니까 윤회관들 짓입니다. 음, 음. 그러면은 제가 그 당시에도 수위 방송에서 나와 얘기 하면서 두고 봐라. 이종호 못 건드린다. 음. 이 얘기네, 수도 없이 했다. 그럼요, 예. 음. 저렇게 나쁜 짓을 하고 다녀도 못 건드린다. 음. 그런는데 거꾸로 제가 고발 당한 거 아니야? <laughs> 어, 아, 김기현 변호사 아. 같이 고발 당했죠? 어. 어. 그러니까, 청공 때도, 청공 절대 못 건드린다. 아, 아. 그런데, 고발은 내가 당한 거 아니야? 부승찬하고. <laughs> 네. 그렇다니까, 이 정권을 파멸로 몰고 갈 희대 의그 간신, 몰입의 소인배들은 음. 못 건드리고, 네. 대신 그거 툭툭 건드린 전하 부승찬이나 김규현이가 고발을 당하는 건데, 네. 이번에 명태균을 보내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어제도 뭐 공중파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네. 절대 못 건드린다, 명태균은. 음. 어, 또 이번에 서울의 소리나, 뭐, 저기, 저기. 음. 어, 뉴스토마토. 어, 뉴스토마토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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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또 이렇게 이거 갖고 싸우는 음. 사람들이 여기가 고발당한다. 음. 어, 그리고 이제, 명태균은 범 외척 세력이다. 그래 김건희의 엄마, 오빠, 그 다음에 이종호, 명태균, 이게 범 외척 세력 아니냐. 잠깐만, 그, 장동영사무총장 국민의힘 갔다 그랬잖아요. 이종호. 아, 그거 무슨 얘기 했어요, 거기서? 아니, 저, 제보공장 얘기하고, 어. 그, 저, JTBC 보도. 어. 그러면서 공개 토론을 제안하더라고? 아, 그 전에 청문회는 또안 나오더니. 공개 토론을? <laughs> 어. 어조하고 김규현 변호사하고 어. 뭐 이름을 거명한 거예요. 그런데 오... 그래갖고 아니 내가 어. 이종호가 나오면 내가 공개 토론에 응하겠다. 아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주범이 이종호인데. 아 그렇지. 이종호는 쏙 빠지고 어. 무슨 거기 그겉절이들어 어, 무슨 찌끄레기들이 네. 나와가지고 예. <laughs> 자기들이 뭘 갖다 음. 공개 토론을 제안한대 근데 이 지금까지 얘기한 저기 그 녹취록을 비롯해서 폭로의 99%가 이종호 얘기인데 네. 그 99%가 빠지고 나머지 1%가 뭔토론을 한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러면, 어. 그 이종호 씨를 변호하는 토론이냐 아니냐 그걸 장동혁 사무총장이 주선을 했어요, 그죠? 아, 아, 아. 끝내준다 정말. 한 몸이야 한 몸. 그래서 저기 음. 국민의힘이 외척 세력에 붙었다, 황관 세력에 붙었다 이런 아. 건데. 그러니까 이 당내 황관 세력들, 윤핵관들이 음. 이제 요즘 한동훈 대표하고 사이가 안 좋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윤핵관을 견제하기 위해서 또 한쪽은 저 음. 외척 세력들하고 결탁을 한다고. 어. 요 이게 중국에서 한나라, 수나라, 당나라, 명나라, 청나라가 망한 이유가 바로 이거야. 아. 어. 바로 이거라고 외척과 황관싸. 외척에 난뭐 황관에 난뭐 어. 대단했죠 중국사에다 이거예요. 음. 어, <laughs> 그러면은 이제 가끔 가다가 제3의 간신 세력이 요 둘의 싸움을 비집고 들어가서 그 틈을 넓히는 경우가 있어요, 음... 가끔. 그게 저기 뭐야, 외척도 아니고 황관도 아닌 제3의 간신 세력들을 뭐, 발행하는 거죠. 아, 지금... 예를 들어서 동탁 같은 경우 봐. 어, 동탁, 청국지에 어, 외척도 어. 아니고 황관도 아닌데. 어. 그둘 사이를 그황관들에 둘러싸인 황제를 구출한다고 지가가 가지고. 아니 국내에 좀 있어요? 그런 조짐이 있어요? 아 그게 한동훈 친한 일파라고 아. 봅니다, 저는. <laughs> 그렇지. 에, 양쪽하고 <laughs> 거리두기 하면서. 아니 한동훈이 동탁이 되는 거야? 동탁 근처... 동탁이 되는 거지. 동탁 근처에도 못갈것 같아. 동탁이 것 같은... 될지 여포가 될지 내가 알 수는 없는데, 네. 근데 생각보다 약하더라고. 이야그 <laughs> 만찬을 보니까. 음. 그러니까 저기 그요런 음. 상황에서 이제. 네. 나중에, 그, 저기, 뭐야, 어느 순간에 한동훈이 윤석열을 뒤통수를 한대 후려쳐버리는 사건이 발생하면. 아... 아니, 지금 결심한 것 같아요. 어, 그난또독대또요청하겠다라 그렇게, 되면... 어, <laughs> 음.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윤석열이 비실비실 쓰러지면서 음. 이제, 부루터스 넘어져도 이런 또 하나만한 소리 하겠지, 이제. 하여튼 지내들끼리 잘한다. 어, 그러니까 아주 치랄 한병들래 연병들에... <laughs> 이게, 음. 내가 어제 경향 t v 에 나갔는데. 네. 제가 그저 8월에 방송한 거를 썸네일을 급히 나한테 보여주더라고. 예. 내가 한 얘기인데 의원님이 그때 이러셨대. 뭐라고? 지랄 연병이라고 어, 아니, <laughs> 곧 두고 봐라. 어. 9월부터 아주 엽기적인 사건의 연속일 거다. 음. 그때 내가 그랬다는 거야. 음. 그때 그랬는데 9월 되니까 진짜 엽기와 변태 의 세상이 열리거든. 음. 그래서 그때 무슨 뜻으로 그 얘기를 했냐고 되묻더라고요. 아, 그래요? 음. 음. 근데 그때 이제, 음. 그, 저기, 뉴스 토마토 같은 데는 저하고 가까 하니까. 예. 음. 그 다음에 이종호 건도 이제 계속 음. 보고 있었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변태와 엽기 행각으로 국정이 진행된다. 음. 라는 얘기를 제가 실제 했었고. 어. 그런데 제 음. 예상보다 더. 더? 어. 어, 어 더, 나가. 더 엽기적인 어. 행각으로 지금 가는 건데. 네. 이게 지금 어느 정도냐 하면은, 예. 이 김건희와 명태균의 주고받은 메시지가 지금 전국의 내간으로 서서히 부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마토 뉴스에서? 어, 이게 되는구나. 명태균이 지금 판을 키우고 있어요. 음. 그리고 명태균과 관련된 녹취록은 지금 뉴스 토마토가 2년치를 갖고 있어. 2년치를? 어. 아. 그왜 ECFC 나오잖아요. 아. 아, 그거 나오는 거. 인신으로. E, 그게 EC 같은 경우는 음. 어, 저기, 뭐야, 김영선 의원 보좌진에도 들어갔었던 입. 음, 아, 회계 책임자로 들어갔던 아, 사람이라는 네. 거예요? 음. 그때 나왔던 사람이거든요. 음. 그랬는데, 그러니까 명태균, 그 이씨, 김영선 삼각 간에 이제 각자 도생하는, 어, 음. 싸움이 벌어진 거거든요. 명태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이씨. 이씨, 그 다음에 김영선. 김, 김영선까지 세있 어. 음. 이래서 이 셋이 서로 음. 이제, 우호적인 동지 관계가 단절되고 이제 네. 음, 깨지고 음. 이렇게 어떤 거그 서로 이제 어, 적의를 갖고 악의를 갖고 싸우는 관계가 됐는데 네. 그이씨 휴대폰 2년치 그래서 원래 어제 그 보도된 뉴스토마토에 저 명태균 씨가 2년간 저 김명성 의원 세비 절반 가져갔다고 네. 그 녹취록 있잖아요 네. 원래 이건 보도 계획에도 없었어. 다른 거 터뜨리려고 하고 있었는데 더큰게 있었구나. 어, 다른 걸 터뜨리려고 하는데 음. 공교롭게 김영선 의원이 음, 계속 지금 저기 이저 불미스러운 음. 어떤 그 스캔들 6, 6천만 원 어, 줬다. 뭐 6천만 원 거? 줬다. 뭐 정치자금법 음. 이 기사가 나오라니까 그러니까 뉴스 토마토가 급히 방향을 바꾼 거예요. 음. 물타기가 나오니까. 어, 음. 그래가지고, 이게 음. 안 되겠다. 저기 음. 요거 터트리기로 한번 뭐, 이번 주한 목요일경에 터트리기로 음. 하고, 음. 네. 그 전에 이거 끄집어내. 음. 저기, 저기. 그외 저, 세비 절반 준다고 했던 녹취록 있지. 그러니까, 네. 그죠? 아, 있으면 음. 다그 준비됐지, 준비됐다. 음. 그거부터 터트려. 음. 이래가지고 어제 그 기사가 나온 거예요. 아, 그렇게 된 거구나. 어, 그래서 그, 아. 저, 김명선 의원, 음. 그, 저기, 세비 절반, 응? 명태균이 가져가는 전망. 음. 그래가지고 이게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9,800만 원 정도 그 저기 명태균한테 돈이 넘어간 거 아닙니까? 근데 네. 근데 그 직전에 명태균이 왜 6천만 원꿔준거 돌려받은 게 뭐가 잘못이냐고 페이스북에 잖아요 음. 이거를 이제 뒤집어 깨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기사가 급히 나간 거죠. 음. 어, 이제 이해가 가시죠? 이게 아. 김영선 의원하고 명태균의 거래가 음. 이게 명태균이가 거짓 해명하는 걸 보니까, 음. 야, 안 되겠어. 이걸로 음. 가. 어... 이렇게 해서 뉴스토마토가 급히 그 심... 기사를 내게 된 거죠.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 네. 그랬는데, 원래는, 네. 그, 뉴스토마토는, 그, 저기, 이준석 때문에 부글부글 끓고 있었거든요. 글쎄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음. 그, 편집 김기성 편집 국장이, 음. 아, 지금 계속 여사 쪽으로 기사 치려고 그랬는데, 이준석이 뜻밖의 뻘짓을 하니까, 음. 에, 본인이 내 말이에요. 네네. 이렇게 네네. 되니까, 그, 저기, 어, 이준석이 이게 뉴스가 커지면 여사권을 언제 터뜨릴 거고, 이거 대응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언론에서는 음, 음, 전선 고민에 를... 빠진 거예요. 예, 예. 그래가지고, 음. 저기, 감정 싸움이 될까봐, 음. 또 이준석이 또 거짓말하면 호통이 나올 것 같고, 이러니까, 차마 이준석 대표한테 전화를 못 하고 네. 천하람 의원한테 전화를 했나봐요. 아, 천하람하고. 어, 천하람이 뭐라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아니 당신은 음. 진실을 다 알지 않냐. 그럼. 어, 뭐, 이준석 왜 그러냐. 음. 이렇게 이제 그 항의를 했나봐요. 네. 사실은 그 원래 이런 일이 터지면 이종호 때는 윤핵관들이 나서서 방탄을 하고 어, 음모론으로 물타기를 했는데. 네. 이번에는 윤핵관들은 가만히 있고 음. 이준석 대표가 음.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진단 말이에요. 신기하네요, 정말. 어. 그러니까 요즘 국민의힘이 할 일이 없지. <laughs> 국민의힘이 해야 될 일을 아. 개혁신당이 하고 있으니까. 아. 이렇게 되니까 이제 김기선 그 편집국장이 속이 많이 상했다. 그래서 네네.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네네. 그래서 천하람 음. 의원하고 대전화에 항의를 했다. 음. 그럴 정도로 음. 내 속이 속이 아니다. 천하라은 뭐라 그랬대요. 그러면. 그러니까 뭐우물쭈물했지 뭐. <laughs>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뭐. 음. 지금쯤이면 입장 밝히고 나왔어야 되는데 음. 지금까지 잠적을 한 거나 다름없다. 이게 도은왜그 그러니까 실들을 치는 겁니까? 글쎄 뭐, 뭐 그것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네. 그랬는데 네. 이걸 음. 보도한 뉴스 토마토가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데 음. 뭐 음. 또 그렇다고 해서 이걸 계속 원래 제보은 이준석 개혁신당 사람들이 한거 아니에요. 뭐. 어, 그렇죠. 원래 거기서 한 거죠. 어, 거기서 시작한 건데 실들 네. 쳐버리니까 그렇죠. 뉴스도 마더는 웃기게 돼 버리는 거죠. 웃기게 돼 버리는 아. 거. 그러니까 이게 복잡한 <laughs> 감정선이 있는 거거든요. 음. 네. 아, 그래서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음. 그런 게 이해가 간다. 차라리 이준석 대표가 가만히만 있었어도. 근데 계속 방어하잖아, 요드치 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 지금 어떤, 어, 이걸 보도하는 언론사한테는 극도의 스트레스를 아, 준 거예요. 뉴스마도 우리 많이 응원해야겠구나. 예. 음. 네. 음. 그러니까 거긴 추석 연휴 때 하루도 모셨고. 그래요. 주말 다 나와. 기자들이 어. 한 다, 다섯 명, 6명 붙었더라고. 전사적으로 좀 싸우고 있더라고요. 사월로서 한정해요. 예, 예, 예. 어. 거기다, 뭐 토마토 회장까지 응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상황에서, 어, 그, 저기, 뭐냐, 이 기사의 방향을 어디로 갈까 하는데, 뜻밖의 명태균이 판을 끼우는 거야. 음. 그 다음에 김영선 의원이 수상해. 네. 그러니까, 그, 어제 뉴스가, 음. 이제 세비 절반으로 일단 이쪽으로 방향을 잡자. 해놓고 네. 음. 그러면 2년치 남은 거는 그냥 썩는 거냐? 음. 그건 아니지. 앞으로 계속 나온다는 얘기죠. 더센 게. 아, 더센 게. 어. 음. 그래가지고, 그, 이게 저기 음. 뭐냐, 그, 쭉쭉 나가는 사이에, 음. 나는 그, 뉴스 토마토에 그냥 모노 방송인 줄 알았는데, 서울의 소리가 같이 틀어줘. 스트레오 음. 사운드가 돼. 음. 아주 잘 도와줬어. 음. 그 사이에 이제 그빈 공간을 서울의 소리가 쫙쫙 음. 풀어주는데, 서울의 소리도 지금 다음 기사를 이미 예고편을 하고 냈거든요. 전좀 들었거든요. 네. 일단 물어야지. 네. 근데, 예, 나온 예고편은, 음. 이번에는 공청 개입이 아니라 당무 개입을 터뜨리겠다. 음. 그러니까 이것도 김건희 여사 얘기예요. 3탄은 더센 거래요. 어. 그거는 뭐 다른 언론사와 같이 공동 취재해서, 어. 내 이름 되면 알 언론사예요. 그래서 거기서 엄청나게 김종대 의원님하고 도 관계 있는 거야. 하여튼 그래. 왜요? <laughs> <laughs> 어, 오, 그게 그렇네. 3탄이라는 거예요. 어. 아니, 그래가지고, 내가 음. 또 서울의 소리를 갔잖아, 내가. 아, 갔어요? <laughs> 어, 네, 그리고 최경영 기자도 만났고. 음.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는데, 음. 일단은, 어, 다른 언론이 취재한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도 않고. 저도 음. 그럼, 그럼 않고. 그러면 안 되죠. 네, 음. 예, 예 그, 우리가, 우리의 예의지. 음. 지켜야 되는데, 음. 아, 이게 뭔가, 씨 r 리가 있구나. 음. 요거는 제가 분명히, 음. 어, 그 분위기는 전달해 드려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네. 아까 초반에 명태균이, 그러니까 김영선, 그리고 그들이 노는 게 엽기적이라고 그러셨는데, 명태균이 음. 어떤 게엽기적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 자는, 음. 제가 보니까 그냥 정치 브로커 이렇게들 많이 말씀하셨죠. 아닌 것같죠요 음. 그게 아니라 설계자야, 설계자. 아, 어, 판을 짜는. 그래요. 이종화와 또 다른. 어, 그러면서 중앙, 음. 지방에서 중앙으로 음. 그 네트워크와 영향력을 확대하던 그 상승기에, 음. 이 절정기에, 이제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로 오면서, 네. 여러 가지 차질을 빚은 거예요. 아... 거의 권력을 다 자, 본인이 장악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laughs> 김명선 의원은 푼 음. 돈을 뜯는 삐끼 역할을 한 거예요, 삐끼. 음... 그러니까 저기 세비 상납하고, 음. 아, 김영선 의원한테 어, 돈 뜯어 쓰고, 어, 어, 어. 뭐, 이런, 그러니까, 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김명선 의원한테 보면은 이게 무례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노비 따르듯한단 말이에요. 정말이요. 아, 뭐뭐 아니 뭐 쌍욕도 하고 뭐뭐 뭐, 그다음에 뭐이런도 틀림 안돼 들어오면 즉시 나한테 방 가져와. 아, 오, 이게 그리고 보좌관도 탁탁 신고 방에 어, 내 딸도 책임져. 이건 뭐야, 뭐. 뭐, 지주와 마름 같지 않아, 이게. 음, 나는 당신을 언제든지 들었다 놨다 할수 있는. 어, 이거지, 어. 내가 이쪽 아니, 이 이야기는 아무리 자기가 도움, 공천에 음. 도움을 주었다 뭐다 하더라도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완전히 장악해버리는 거거든요. 우리 현재 권력하고 예. 실세, 확실한 권력하고 자기가 링크되어 있다는 걸 김호성이가 아니까 꼼짝 못 하는 거지. 꼼짝 못 하고, 그리고 명태규는 그걸 또 스스로 밝혀요. 음. 저기 여사하고 통화한 건 나다. 스피커폰으로 틀어놓고 막 그랬다면서요 어, 막 그러니까 음. 이 사람은 판을 키우고 있어요 지금 왜 그러는 겁니까 그런데 정치자금법 최근에 수사를 받고 있잖아요 올해 네. 1월부터 이제 언론에 나왔는데 음. 나 건드리지 마 하는 사인을 용산에 준거 아니냐 아. 자꾸 어디까지 건드리실 겸 음. 이렇게 하면서 판을 의도적으로 키우더라고 네. 제가 보기엔 매우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어요 명태균이가 예. 네. 이종호는 수그러들었잖아. 네. 근데 그 수그러들은 건 그때 재판을 앞두고 있었고 여러 가지 네. 사정이 있었을 텐데, 음. 여긴 수사 초입 단계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딱 보니까, 음. 야, 이게 간신 몰입의 소인배들이 이종호나 명태균이나 이 공통점은 뭐냐 하면은, 끊임없이 자기 사람 영향권 네트워크를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네. 내가 몇 명은 데리고 있겠다. 이 음. 일종의 어떤 그 저기 보스 기질 네. 여기에다가 음. 그것에 대한 과시요 음. 이런 부분들이 <laughs> 유사하고. 네. 어 그리고 내가 누구도 알고 누구도 알고 뭐 여사하고 전화는 자주 받고 뭐 이렇게 쭉쭉 해가지고 그게 이제 본인의 어떤 그저 권력에 대한 욕망과. 자기가, 시 욕을 충족하나. 그리고 파워를 보여주고. 예, 어, 네, 네. 그러면 이제 충성하는 놈들이 더 생길 테고. 그렇죠. 이게 전형적인 중국 고사에 나오는 외척 간신의 행태라고. 음. 그렇다면 의원님, 명태균이가 그 대통령 선거 도와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언론, 네. 여론, 여론조사까지 얘기 나와요, 지금. 그죠? 음, 여론조사 음. 조작설. 네. 입니다 여론조사 업체까지 나오고 PNR 뭐 나오는 것 같은데. 하여튼. 대선 전부터 계속해서 윤석열 김건희 부를 도와줬고 네. 그리고 어그 언제입니까 취임하기 전부터 그 어디야 저 창원 의창 음. 그쪽에 보궐선거까지도 김영선을 내리고 잡고 자기가 질투한 네. 거니까 네. 계속해서 그럼 윤석열 정권 내에 정치적인 영향력을 발휘했다 그러는데 음. 그런 걸 뉴스마트에서 좀다 알고 있겠네요 그러면? 아 아니 그렇죠 어. 그래가지고 어. 이제. 어, 여러 가지 지금 터트릴 걸다 배열을 시켜놓고. 네. 어, 이제 그, 하려고 그랬는데, 어, 뉴스 토마토도 이런 사안이 복잡한데다가 정치권에 특히 이준석 대표의 뜻밖의 반응 이런 음. 것 때문에 머릿속이 복잡하거든요. 네. 매일 대책해이고, 매일. 음, 명태군이 이런. 실상이 어느 정도라는 거예요? 아니, 그건 김제파시게. 제가 자세히 몰라요. 네. 그거는 뭐정치부기잖나 음. 장성철 평론가 같은 사람들이 음. 잘하는 건데. 음, 음. 그러나 이 보면은 굉장히 판을 짜는 음. 어 이런 설계사를 자처하는 행태라고 볼 수가 있고, 어, 거기에도 어, 어떤 판을 짰다는 거야? 명태리. 아 공천판. 공천판. 어,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유리하게 어. 그거 뭐 홍준표 대표 시장,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준석 대표 어. 다 자기가 어떤 그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는 걸로 되 있다. 단말이 야. 그래서 성공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아. 뭐 신성범 의원까지 막 거들대. 신성범이 공신 받았잖아요, 이번에. 어, 아, 그랬는데, 뭐, 명태경 똑똑하다고. 음, 명박사라 불렀다면서. 아. 그래가지고 굉장히 칭찬을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여러 군데 있고, 음. 김건희 여사한테도 음. 한 트라인을 갖고 있는. 한 라인을? 아, 이렇게 되면은 지금 자기가 어떤 설계자로서의 판을 짜는 어떤 단계까지 이렇게 그, 수직상승하는 단계에서. 네. 뜻밖의 암초를 맞이한 게 한동훈 같아요. 아. 네. 아... 처음에는 윤회관이었는데. 네. 그래서 이 황관 세력들 내가 어떻게, 음... 뭐, 어? 음... 저, 뭐 아주 끝났어, 너희들은 뭐, 이랬는데. 네. 근데 황관과 외척 사이에 그 비집고 들어온다고 아까 왜. 음... 네. 동탁이 그런 것처럼. 예. 음... 한동훈이 등장을 해버린 거예요, 음... 이번에 나도. 음... 음... 그런데 거기가 공천권을 행사한 거 아닙니까? 지가청산에서 예. 음. 이렇게 되니까 이게 또 골치 아파진 건데, 이게 저기 뭐냐, 여기에 대해서는 뭐 김대남이건 명태균이건 다 자기들은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네,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그때 여사하고 한동훈 대표는 아주 그 원수지간으로 돌변을 했고, 이렇게 돼. 거기또 명태균이 있는 거구나. 그렇죠. 아. 한동훈이 마음대로 못하니까, 야, 저 한동훈 저거 날려. 어? 네. 그런, 플랜을 짰다라는 걸 추정하는 거지 우리가요. 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물론 제가 소설을 음. 쓰는 걸 수도 예. 있는데 네. 음. 조금 여러분들한테 이제 단순화해서 음. 그렇죠. 음.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laughs> 네. 어, 올해 총선 공천보다는 음. 오히려 그 한동훈이랑 걸림돌이 없고 음. 김기현 대표나 이런 윤핵관에 힘없는 대표가 있던 시절이 더 관심이 가는데 그게 작년에 국민의힘 당무 감사입니다. 뭐가 있었어요? 거기서. 그때 당협위원장들 물갈이했잖아요. 다 당무 감사했었어요. 로비는 그때 집중이 된 거죠. 음.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한테 줄을 대려는 사람들이 네. 그때 이제 당협위원장 조직책이 되려고 네. 그때 로비가 극심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총선은 마지막 정리 단계예요. 근데 이 정리가 좀 잘못된 거지. 사실은 이런 한동훈 같은 걸림돌이 없는 시기는. 작년에 국민의힘 당보감사 아, 하반기로 봐야 되고. 맞아요. 그때 당협위원장에 30% 가까이 물갈이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때 막 새로 자리 맡으려고 음. 온갖 청탁이 오던, 여기서부터를 시작점으로 해서 쭉 연결시켜 보셔야 된다. 네. 어. 그래서 판을 전체를 그 맥락을 음. 보고, 우리가 스토리라인을 봐야지, 이 공천만 갖고 하면은 의외로 김건희 여사가 별로 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음. 우리는 개입을 했다. 이 자체를 지금 네. 굉장히 음. 크게 만들지만, 네. 국민의힘 쪽엔 개입했는데 된게 없잖아. 음. 네. 이 얘기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은 저기 뭐냐, 개입했다는 것만 그냥 이야기를 거기서 완결을 음. 한다지만, 국민의힘은 빠져나갈 수 있다고 보는 거니까. 네. 음. 그러다 보면 음. 의외로 판이 싱거워질 수도 음. 있거든. 그래서 네네. 이거를 공천만 보지 말고, 음. 이, 이~ 저~ 작년에 음, 당부가, 에, 당협위원장 인선 음. 때부터 음. 거기서부터 여사의 그림자가 더 강하게 비치니까 네. 음. 그때부터 쭉 이어져 와 봐야 된다 음.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당 대표가 됐으나 음. 본인이 다 시스템 공천을 하려고 해도 네. 이미 음. 그~ 당협위원장들의 판이 음. 작년부터 내려오던 게 있는데 네. 이건 시스템 공천으로 교정되는 게아니잖아 음. 그리고 당내 윤네관들의 공천 음. 위원도 하고 사무총장도 음. 하고 이 아무리 시스템 공천을 해도 그걸 빼버릴 수가 없든요 네. 음. 그러니까 100% 이게 객관적이고 투명하게는 될 수가 없다고 이미 판 자체가 잘못 짜여져서 그 시스템이 그걸 뭐 어떻게 교정을 하겠어요. 관리망 음. 그렇게 했단 뜻이겠죠. 음.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다 같이 보셔야 음. 이게 그 전체적인 스토리가 나오고 자 그럼 명태균이 말이죠. 김영선하고, 김영선의 명태군 거의 뭐 부하수족이라는 말씀 아니에요? 음. 그러면 왜 개혁신당의 이준석이랑 텔레그램 메시지를 갖고 거래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바로 그, 한동훈이 그니까. 저게 저 동탁이 등장해가지고, 음. 완전히 이제 저기 뭐야, 주도권을 잡아버리니까. 네. 음. 이제 여기서 김건희 여사가, 어, 불났겠지. 어, 불났고, 어, 음. 그 다음에 명태균한테도 저기 그 스트레스가 나온 거 아닌가 네. 뭐내음대로 되는 게 없다고 음. 그러니까 명태균 입장에선 여사도 안 되네 오. 뭔가 이런 식의 어떤 거 아. 어. 어. 어~ 그 생각에 어떤 그 전환이 음. 있을 수도 있다고 네. 네.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보도를 보면 네. 나는 계속 저도 의문을 제기한 게왜 명태균이 칠불사 모임을 그걸 주선하고 사람들을 불러들였을 까그다 모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다 모인 거 아니야? 네. 난 그게 정말 이게 핵심 아니냐고 여러 번 방송에서도 그랬는데 아. 에, 아니 이렇게 칠불사 모임을 하면 김건희 여사한테는 거의 반영이고 배신이 죠 글쎄 말이에요. 어. 그런데 김건희 여사를 배신해도 된다는 그 생각을 왜 했을까? 김건희하고 거래하려고 했던 건가? 글쎄. 그랬는데 그럴 정도로 여사가 명태균한테 뭔가 이제는 거리두기를 시작하고 눈길을 안 주기 시작했던 거 아니냐. 음, 따뜻한... 그래서 김영선도 이제 공천 못 한다 그래고 음... 이러면서 이제 그 균열이 생긴 거 아닌가. 물론 아... 이렇게 추론이 되는 거죠. 그러네요. 걔네들 아. 걸렸고. 아. 그리고 제가 모르는 뭔 사연이 더 있겠지. 또 제3의 제3의 인물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네. 아. 근데 이게 음. 아무리 봐도 이제는 이해 공동체가 아니거든. 아.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그 칠불사, 그거, 때그 2월 29일날 모일 때는요. 네. 김영선 네. 의원 컷오프 전이에요. 공식 발표는 3월에 났어요. 그러나요? 그 그러니까 미리, 미리 알고 만거 미리 알고 한 만든 거지그 정보는 여사로부터 받았는데. 음... 그런 식의 여사로부터가 안 된다는 정보를 받은 거를 이제는 나를 버리겠다는 뜻으로 혹시 해석한 거 아닌가. 그럼 이준석을 이용해서 치자, 뭐 그런 거였던 건가? 아, 아. 글쎄, 그걸 모의한 뭐거 아닙니까? 이준석이 거기서 오케이 를 이준석은 따로 그또 결정 못 했지. 나중에 이걸 나 결정하고 바로 잡은 건 김종인 공관위원장이지. 그러니까, <laughs> 이 부분에서 그, 저기,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될건 뭐냐 면은이 집단은 이해관계가 안 맞으면 하루아침에라도. 언제든지. 동지가 적으로 바뀔 수 있는 세상이구나, 여기가. 그렇죠. 그런 게. 정글이지, 정글. 김대남 그, 네. 저기, 녹취록에도 그대로 나오는데, 아니, 자기가 시민사회 수석실에 비서관 권한대 선임행정관 아닙니까? 네. 그럼 대통령실 직원 중에도 급이 높은 축에. 요데딱 그러면... 녹취록에 나온 내용 보니까 충성심은 일도 없고, 음, 네. 동지의식도 없어. 네. 나한테 유불리만 따지는 아주 소인배 같은 그 얘기가 가득 차 있어. 네. 그러니까 저도 청와대 근무를 했지만은 지금 이제 청와대 나온 지 20년이 다돼 가는데. 네. 아직도 그때 동료들. 그뭐 공무원, 경찰, 음. 뭐또저 같은 어공, 음.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모이거든. 네. 그때 그 사무실에 장하는 지금도 음. 명절 때면 음. 모시러 가고. 음. 그러는 사이에서 우리는 한 정권을 책임졌었다 이런 동지의식에다가 음. 이 중에 누구도 대통령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서운한 말을 (20년) 동안 난 들어본 적이 없거든 그렇죠. 음. 거긴 특별한 직장이라고 음. 고도의 정치적인 결사체이면서 음. 어~ 이거는 어떤 자기가 헌신하고 봉사해야 될 최고의 자리예요 음. 근데 여기는 음. 보니까 현직 비서관인데도 음. 다 고자질하고 음. 그 어, 기자한테. 아 네. 그리고 제가 들리는 어, 얘기는 김대남 씨가 음. 그, 저기, 용인갑에서 이제 공천이 안 되고. 네. 야당 쪽 문도 두드렸다. 이명수 뭐 기자가 어제 나와서 얘기했어요. 아, 그래? 음. 어, 난또 내가 먼저 까는 거. 아니, 줄 알았는데. 음. 그래서 양심선언까지 하려고 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laughs> 넘어오려고 진영으로 어, 그러니까 지금 저 용산의 간신들이 얼마나 득실득실하냐 면은저 음. 나중에 윤대통령이 이제 힘을 좀 잃고 김건희에 대한 음. 얘기가 이제 뭐, 마리 앙뚜와네트 같이, 음. 뭐, 대갈 조직만 음. 보이면은, 돌았을 놈들이, 내가 보니까 아주, 저기는 큰 간신 밑에 작은 간신이 있고, 음. 작은 간신 밑에 소인배가 있기 때문에, 음. 딱 이해관계로 이랬는데, 그이해관계 끝만 탁 끊어지면은, 음. 아사리판이더라고, 이게. 음. 지금 와서 보니까. 네. 저, 김영선은과 김대남 등, 뭐, 명태까지 이 변태와 엮기 음. 행각은, 음. 완전히 썩은 시체에서 구더기 끓는 동네야. 얘가 그러니까. 악취가 펄펄 나고 무슨 국민이 준 공적 권력을 음. 저런 이해관계 계산서에서 갖고 노는 놀이터이자 음. 이게 저기 뭐냐 이저 시정 잡배들의 소굴이더라 이거요. 내가 보니까 해방 이후에 아주 아주 역대급 정권이 들어섰어, 진짜.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보면은 옛날에 이승만 말기의 자유당 정권하고 비슷하기도 하고. 그이 기분, 금, 그또 해요. 아들 이강석이. 그러고, 저기, 비리와 추문의 그, 저기, 다양성은, 음. 이거는 50비리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넘어섰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엽기 행각에. 외척, 환관, 부인, 뭐, 뭐, 무당, 무석, 거기다가 또 브로커, 어. 주가 저작범, 어. 될 수가 없어서 됐지. 그러니까, 이게, <laughs> 자. 이게 가만히 어. 보니까, 어. 아주 썩은 소굴만 모아놨더라고. 이게 썩은 어. 용산의 시민들 한 50만만 모이면 그냥 자체 붕괴할 것같아 어, 그래서 이거 저기 어, 현대 간신학을 다시 써야 돼 아, 제가 연구할게요. 예. 네. 네. 그래서 그이 자료 좀좀 좀 주세요. 그 나온 정보 좀 주세요. 제가 어. 논문 발표할게요. 아, 예예, 아주 좋죠. <laughs> 그래서 이몰입애들이 어. 네. 이게 딱했는데 대통령은 자기가 장악을 했다고 착각을 하는 거야. 여사하고. 이게, 어, 저기 뭐냐, 학 경륜이 있고 또 음. 지조가 있는, 그 다음에 어떤 공적 의식에 충만한 좋은 인재를 보는 눈이었기 때문에 음. 이렇게 저기 가먼니설 하는 그 간신들한테 푹푹 빠져 지내다 보니까 음. 이게 이제 쇠파리, 똥파리 다 모여서 까냐, 냄새 나니까. 그래가지고 온갖 것들이 꼬이는데 그 속에 있다는 걸 자기들이 모르니까 음. 완전히 보니까 저기 저기 착각에 빠져서 살더라고 음, 이 정도만 지나면 네. 이제 윤석열 김건희 팔아 먹고 살겠구나. 응 음, 음. 앞으로 지지율 1 0로대로 내려가고 그면은 음. 이게 이제 하나둘 음. 배신을 시작하거든요. 음, 배신 시작하지. 본물 터지도 터지는 음. 거야. 이게 음. 대붕괴가 시작되는 거야. 거기에 음. 그래가지고 나 팔월에 그 조짐은 이미 나타났다고 음.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음. 거예요. 맞아요. 예. 그리고 지금 군대에서 김밀 세는 거 봐. 맞아요. 무슨 뭐, 한남동 공간에 음. 사령관들이 가고, 행안부 장관이 방첩사를 가고, 불레교원 음. 명단이 뭐 중국으로 넘어가고, 매주 야당 의원들이 폭로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건 절대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정보가 음. 다새잖아 하다못해 대통령이 군 골프장에서 일반 시민들 내보내고 골프 쳤다는 정보까지. 그러니까, 막, 최근 한달 동안에 네다섯 건의 중요한 기밀이 폭로됐어요. 그래서 제가 한겨레 신문 칼럼 제목이. 네. 군의 정보가 줄줄 새는 음. 이유. 어, 이런데 그거 많이 읽었더라고. 네. 그거 잘 봐라. 등을 돌린 거다, 이건. 이건 내인덕이 이제 음. 가속화가 시작된 거다. 그래가지고 뭐, 그, 여러 가지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건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지금 이걸 대통령만 모른다니까? 그 간신들은 빠삭하게그 어, 앞에서 열중시하고 있어요. 충성,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거 네. 해. 알겠습니다. 야, 의사중원 계속 때려. 야, 알겠습니다. 뭐, 그러겠지, 뭐. 안뻔하 그러니까, 어떻게 저정권엔 충신이 한 놈도 없어. 어제 소고기, 돼지고기 그 파티할 때한 네. 말도 얘기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나와서 기자들한테. <laughs>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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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바로 풀어버리다 바로 풀... 경영심에 자세하게 났어, 아주. 네. 야, 그래 보니까. <laughs> 어. 이제는 저기, 그, 이 대통령 부분은 있잖아요. 네. 이게 루이 16세 혁명으로 음. 가는 건데. 그, 그와 마루, 마리 양토와 내태의 운명으로 가는 건데, 정말 몰라. 간신들이 눈가기를 다 가려놨어. 알겠습니다. 아. 그래서 하여간 저의 간신학은 앞으로 알겠습니다. 1년간 계속. 아이고, 정보하고 자료를 달래니까 제가 아티클 하나 발표할게요. 아, 그럼 좋습니다. 윤석열의 네. <laughs> 간신들. 네. <laughs> 그지알겠다그 외척과 황관 응. 그걸 빚이 끄들어오는 일부 사대부들. 아. 요 새놈의 쌉니다. 알겠어. 요 새놈의. 정리 아주 잘해주셨어요. 예, 예. 다음 주 수요일에 뵙겠습니다, 어니. 예. 그 알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부터 뭐 터지겠지, 뭐. 뭐 그가또 그래, 터져 있지, 뭐. 이거 평론가가 따라가기 <laughs> 바쁘지, 뉴스를. 알겠어. 요즘은 저 사실보다 해석이 빈곤한 시대. 맞아요. 사실이 아. 너무 많아서. 네. 어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